대구시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여성 공무원에게 공로 연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로 연수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점,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둔 대구시청 소속 A 사무관. 최근 A 씨는 공로 연수를 다녀오라는 압박과 강요를 시 간부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공로 연수에 동의하지 않자 자신의 명예까지 훼손됐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무실의 많은 직원들 앞에서 상사 및 동료 팀장이 동의를 강요하지 않나, 심지어 저를 직위 해제시킨다고 협박을 하지 않나. 공로 연수는 지난 1993년 퇴직 1년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용도로 변질됐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로 연수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는,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강제적인 어떤 그런 의무 조항처럼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도 안 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6개월 이상 받는 것은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퇴직도 1년 남았는데 그걸 가고 싶겠노? 그냥 일하다 그냥 퇴직하는 게 맞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로 연수를 한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은 3,100여 명.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로 연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로 연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